자, 스피드 종목 10 먼저 10가지 종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정민 소장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농심과 BHI, 애경산업 휴원스, 성신양회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PSK, 하이브, DKT, 스카이라이프, 코롱인더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심사숙고하셔서 10가지를 골라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댓글로 인사를 주고 계신데 반정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좀 화답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농심은 가져왔고요. 농심. 이 농심은 그 국내 라면 생산 업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면, 뭐 안성탄면 등이 있기도 하고 스낵으로는 뭐 새우깡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라면과 제과 쪽에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2022년 그 미국 제2공장 완공을 해서 생산 능력이 약 한 70% 이상 대폭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로 인해서 올해 1분기 때 그 전년 대비 매출액이 한 40% 났었고 영업이 한 600% 성장이라는 성과를 좀 거뒀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2분기 때도 역시나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가져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 실적 역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매수 타이밍 관점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2025년 때 그 미국 제3공장에 대한 그 착공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 그 제3공장 착공을 하게 된다 한다면 해외 쪽의 수요를 통한 캐파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매출적인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외에 지금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신사업에 대해서도 스마트팜 쪽에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해서도 그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사우디 쪽에서도 이쪽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경제사절단에도 농심이 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때 주목을 해보자 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반 소장님이 농심을 주셨습니다. 잘 저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PSK 말씀드렸는데 우선 뭐 P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이죠. 이 어떤 리지스터 그리고 이 또 이제 식각 장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뭐 PSK의 우선 최대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반도체 이 장비 기업이지만 꾸준한 실적을 좀 내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서 어떤 시장 상황에 물론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어떤 하방 경직성은 좀 유지해 주는 게 바로 이제 PSK의 주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7억, 물론 작년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세는 좀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3분기 때 이 고객 사양 수주에 대해서 이 잡히는 부분이 4분기 때로 이연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4분기 때 실적은 3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대한 어떤 실적에 돌아가는 부분은 계속 좀 기다려야 시간이 좀 필요한 건 맞지만은 지금 현재는 해외 쪽에서의 어떤 몸의 메모리 고객사 낸드 쪽에서의 축소가 분명 있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새로운 반도체의 고성능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으로 만회하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게 대부분 반도체 장비주들의 그런 트렌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에 한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욱 차장님은 소개해 주셨습니다. PSK 잘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원전 관련된 종목인 그 BHI라는 기업이고요. BHI. 이 BHI는 발전용, 그 제철용 산업설비 설계 생산 업체다라 말씀드리는데 사실 원전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주요 고객사가 한국전력, 그리고 대형 건설사, 포스코 등이 좀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통해서도 수혜를 받을 전망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사가 그 원전 보조기 매출이 기존에 좀 없었던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좀 받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결국 원전에 대한 비중을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노력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혜가 앞으로에 대해서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 하반기 폴란드 본계약을 통해서도 그리고 튀르키예, 영국, 루마니아 등의 전반적으로 그 원전 관련된 발주가 본격적으로 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 점을 봤을 때도 좀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는데 사실상 그 대표적인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그 반영이 받으려고 하면은 올해보다는 내년 초반대나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이제 루마니아 관련된 2조 5천억에 관련된 발주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달에 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한다면 내년부터는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그 동사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BHI까지 원전 관련 종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 하이브 가져오셨잖아요. 유튜브에서 근데 하이브 관련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박루 씨님이 하이브 평균 단가가 21만 원인데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냥 포기하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하이브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21만 원이면 좀 수익권. 네네. 근데 포기를 하는. 오래 기다리셨나 봐요. 아, 예. 뭐 어떤 상황이든 지금 하이브 현재 주가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시장의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은 지금 이제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일반 어떤 경기 민감주 대비해서는 경기에 실적이 많이 연동되는 부분은 크게 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에 대한 우상향 방향을 예측하면서 이제 보유 관점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우선 증권사들도 많이 그 하이브에 대한 전망이 좀 많이 엇갈린 건 사실입니다. 우선 BTS 공백에 대한 우려가 언젠간 한번 터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다수의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것처럼 하이브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오히려 더 이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은 653억 작년 대비해서 7%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증권사들의 네.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TXT, 세븐틴 전국 컴백 이어지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3분기 때도 앨범 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 그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 4분기도 그 이상의 앨범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9월부터 시작된 이제 SM 아티스트들의 이 위버스에 대한 매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이 구독 서비스에서 이 매출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하이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에 대해서 여전히 좀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애경산업이고요. 이 애경산업은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 네.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생활용품 및 화장품 제조 업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제품이 에이지 투애니스인데 사실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5월에 그 원싱이라고 있습니다. 원싱이라고, 윈싱인지 원싱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네. 지분 70% 좀 확보를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한 두 배 정도 증가를 했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회사를 통해서 2019년 론칭 이후에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 쪽의 디지털 플랫폼에 통해서 성장세를 좀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주력 제품에 대해서도 뭐 병풀, 어성초 뭐 굉장히 좀 많습니다. 머리에 좋은 것들이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 성분에 대한 집중 스킨 토너를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한 5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를 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통해서 매출적인 부분들이 좀 견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이제 채널 외에도 또한 이제 틱톡 등의 그 동영상 플랫폼,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라고 얘기하는데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매출
그 채널이 굉장히 좀 확장이 됐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산은 일반 이제 방판이나 그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결국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지금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존 재팬 등이나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은 것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실적적인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전까지 실적 전까지는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좋습니다. 자, 애경산업 실적 발표할 때까지 한번 단기로 좀 기대를 해보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올지.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DKT 말씀드릴 DKT. 텐데요. D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워치용 FPCA 모듈 그리고 이 안테나 HRC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DKT 같은 경우에도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설립했을 때 2010년 설립했을 때 이 표면 실장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이 기술을 응용하면서 여러 사업 부분에 지금 진출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전에 FPCB의 SNT 기술을 거쳐 생산하는 FPCBA가 이 주요 제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일부 이 고객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의 스마트 워치용 매출을 제외하고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 뭐 매출이 우리나라 스마트폰 쪽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DKT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어떤 스마트폰 산업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이 출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제 DKT가 저는 이제 최근에 주가도 오르는 부분도 그렇지만은 이 IT OLED 쪽에서의 이 사업 부분 확장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PCB사가 SMC사를 관리하는 이 SCM 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정착을 하는 걸 봤을 때 DKT의 어떤 사업 구조나 이런 부분이 변화하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이 OLED 쪽에서의 제품이 확산이 됐을 때 우선 2분기 때 순이익이 파생상품 쪽에서의 땡! 네, 여기까지 마지막에 잘 설명하시다가 마지막에 약간 주춤주춤 하셨어요. DKT까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휴온스라는 기업이고요. 네. 예, 의약품 제조 및 그 판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도 뭐 치료용 그 의약품 에스테틱 의료기기 쪽에 좀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뭐 보톡스나 이런 쪽으로도 뭐 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의료기기 쪽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주가가 기존에 좀 9월 전까지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좀 관심으로 갖고 계셨다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점안제와 주사제의 강점을 좀 두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동사의 경우에는 점안제를 비롯해서 계량 시장에 통한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구 점안제 건강보험 적용 제한에 따른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동사가 점안제 쪽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안구 그 건조증에 대해서도 점안제를 처방을 받으면 약 4,000원에 한 박스 정도를 좀 구매를 할 수 있었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급여 혜택이 그 제외가 된다 하면은 굉장히 좀 그 사재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그 내년부터는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까지 좀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사재기 현상이 좀 발생될 수 있다 보니까는 주가가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와준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이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보자 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휴원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스카이라이프. 우선 스카이라이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크게 또 매력적인 어떤 산업 자체가 뭐 어떤 통신 업종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어떤 그 인터넷 TV 이런 쪽에서의 느낌이 많이 강하지만 최근에 이제 스카이라이프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광고 경기가
죽음에도 강경이가 하향이라도 불구하고 어떤 컨텐츠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에 대비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우려됐었던 유료 가입자 또 인터넷 TV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이 가입 지표는 지금 올라가는 구조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본업에서는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쪽에서의 경기 부분이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감익은 좀 예상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플랫폼 투자에 의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이 반영할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스카트 이 라이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고요. 또 이제 스튜디오 지니로부터 드라마를 받아서 E&A 채널로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이 오리지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6편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좀 편성한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관심에 대한 플랫폼 매출 올해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까지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세요. 네, 성신양회라는 기업이고요. 네, 이 성신양회는 그 시멘트 쪽에 그 생산 판매 업체이긴 한데 사실상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래도 일부 한 구간을 통해서 밴드 구간을 통해서 수익 구간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중동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심 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중동 경제사절단 행동에 통해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10월쯤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현지 레미콘 공급과 건자재 유통 서비스 관련된 그 관계 회사 설립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우디와 관련된 부분들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다소 좀 약하긴 하지만은 나중에 추후에는 그 다시 좀 재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통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후 지금 그 이슈가 나온 이후로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그 중동 경제 사절단에 포함이 돼서 나간 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네옴시티에 따른 기대감이 한 번 정도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전에 이제 주가가 그 4월에 크게 상승을 했던 것은 단양 리튬 관련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됐는데 이 리튬에 따른 부분들도 나중에 테마로서 한 번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결국은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은 리튬과 관련된 테마로서도 한 번 정도는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두고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자를 좀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베트남 식음료 관련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인 사업 규모를 좀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좀 5에서 10%는 좀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좋습니다. 성신양회까지 다섯 가지 종목을 반 소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 코롱인더인데 장투미주님이 코롱인더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시장 상황도 어렵고 뭐 11월 FOMC 이벤트들도 많고 또 이러니까 미리 매수하기가 좀 겁이 난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으니까 알려주세요. 우선 뭐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양봉을 띄웠을 때가 1차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코롱인더에 대한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추정치가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지금 현재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에 저는 지금 분위기가 3분기 실적을 지금 논외로 하면서 4분기 내년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 하락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3분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어 코드 업황도 개선이 제한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 패션 쪽에서도 이 비수기가 바로 이제 3분기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3분기 실적은 제한적으로 가지만 오히려 4분기 쪽은 이 패션 쪽에서의 부분에 뭐 최대 성수기 효과가 발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아라미드 같은 특수 제품의 업황은 견고하게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4분기 때부터 실적을 발휘하게 된다고 한다면 최근에 주가 하락을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코롱인더의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해서 50% 이상 지금 높게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화학이나 뭐 필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년 우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땡.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 인더까지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내년 뭐 4분기부터 내년까지 실적을 기대하면서 미리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